오늘 말씀 마태복음 7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이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말씀은 잘 아는데 아는 것과 내 삶의 믿음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게 문제죠. 거기서 보니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헛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되거든요. 세상에 지금 많은 교회가 왜 무너졌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안 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뜻을 성도들에게 바르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이 자랑스러워했던 게 뭐냐면 세계에서 가장 큰 대형교회가 한국에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고 외국 목사들도 한국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대형교회들이 한국엔 하나가 아니라 몇 개가 되냐라고 할 만큼 그렇게 칭찬을 했던 나라가 이 한국입니다. 근데 오늘날 대형교회가 어떻게 되었는가? 왜 그렇게 되었는가?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길래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겠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잘못 가르쳤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분명히 뭐라 그래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주여 주여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주로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로 모신 자들이라는 거예요. 한국의 특이한 거, 기도만 했다 하면 주여 삼창 합시다 그래가지고 주여 삼창을 합니다. 여러분 주여 부르는데 예수님이 그래 라고 대답할 만큼 여러분의 심령이 그분을 주로 섬기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주인, 아니면 나를 무섭게 하는 나 남편이 주인, 아니면 나를 그 바가지를 긁어가지고 바가지 긁는 걸 꼼짝 못하는 부인이 주인이 되어져 있는, 여자는 약한 것 같은데요. 실상은요, 남자가 약해요. 남자가 소리 지르는 거지만 그러면 잠깐 움츠라고 있다가 그 다음에 다시 긁어서 여자가 꼭 이긴대요. 어떤 집이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욱하지만 결국은 남자는 여자의 말에 넘어가요. 그래서 여자의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누가 주인이야? 여자가 주인인 거예요, 요즘에. 또는 아이들에 쩔쩔매어서, 요즘은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아이가 주인이 돼 있어요. 또는 돈이 주인이 돼 있고, 또는 어떤 명예가 주인이 돼 있고, 인생은 쾌락을 즐기기를 원해서 살면서 그 쾌락이 주인이 돼 있고, 지식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그 지식이라는 게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주여 주여 부르지만 주님의 사람이 되어진 사람은 하나님만을 주로 섬기는 사람.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의 전체에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나만이 주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모세에게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을 건져내라 그랬대. 내가 가서 누가 보냈다 하리까? 그랬을 때
스스로 계신 자가 보냈다. 여호와는 주라는 뜻이고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얘기는 너희는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는 자라는 말을 하는 거죠. 스스로 계시는 그분이라는 얘기는 생명의 근원이라는 얘기예요. 생명의 근원인 그분이 생명을 너에게 주기 위해서, 즉 구원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너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나를 보냈다, 이렇게 말하라 그 말이죠. 그래서 주여 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의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은 나를 구원할 단 한 분 주라고 믿으시냐라는 거예요. 그분만이 나의 주라고 믿으신다면 오직 내 온 마음을 해서 주님만 의지하는 자가 될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가르친 것이 그것이에요.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나는 너희의 주, 너희의 구원자이다. 근데 단 한 분 너희의 주, 너의 구원자다. 이 말을 이스라엘에게 했어요. 근데 이 말을 이스라엘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했어요. 그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는 것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시고 그것을 가르쳐주시고 그것을 믿는 자들이 이제 주여 부르는 거죠. 이스라엘이 주여 아도나이 하고 주의 이름을 부른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 주여 그렇게 부르는 거, 그게 바로 그분만이 나의 구원이고 그분만이 나의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주여 주여 부를 때 그분만이 나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이고 그분만이 나의 모든 상에서 나를 건져줄 분이라고 정말 내 마음이 믿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그렇게 믿느냐. 그러면 다른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을 주로 믿는 사람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 그분만이 주고 그분만이 나의 구원이라면 그분이 주려고 하는 거룩한 나라를 구하고 그분만이 줄 수 있는 그 의를 구하는 자라는 거예요. 성경은 정확하게 한 가지만을 말하고 있어요. 그 구원은 도대체 무슨 구원이냐 하면 죄와 사망에서부터 건지는 구원인 거예요. 세상은 죄와 사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의가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이 죄와 사망이 있는 것은 죄는 불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의 세대, 죄의 종로를 타고 있는 시대요. 사망이 지배하고 있는 시대인 거예요. 근데 나머지는 빛이고 생명이고 거기에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져 있는 의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나라 의를 구하라는 얘기는 끊임없이 그 의를 구할 때 그 나라도 되어진다는 의미예요. 그럼 그 의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그분은 죄 없는 분임을 나타냈고 부활하시면서 그분만이 의가 되심을 나타내신 거예요. 예수님만을 따라갈 때 의가 되고 그의 나라가 되어지고 그의 안에 있는 그 생명 그 자체를 얻는 자가 될 때 구원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서 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교회 가서 봉사를 열심히 하니까 구원 받는 것도 아니고 교회 헌신을 해서 헌금을 많이 내고 구제를 많이 한다고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그분을 주로 섬겨서 의가 되었을 때 그의 나라가 됐을 때 구원이 있다라. 주여 주여 부른다고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때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 그분이 주가 되시고 뜻을 세웠는데 그 뜻이 무엇인지 내가 알면 그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 뜻대로 사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4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은 내게 준 자를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 거. 40절에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의 뜻은 그 아들을 믿고 모두가 영생이 이르게 하는 거.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고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 그 날마다 생명이 자라나서 생명이 충만해서 생명으로 부활에 이르게 되어지는 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는 우리에게 향하신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구원함을 받은 나 혼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불법이 있고 죄가 있고 사망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나와야만 거룩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와 같기에 의의 길을 갈고 거룩함 안에 살고 그분의 생명을 살 때 그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사는 자인 거예요.
그 뜻대로 행한다는 이야기는 생명을 누리는 자로서 행하는 걸 말하고 있어요. 주여 주여 아무리 부른다 그래도 내가 그 생명을 누리지 못한다면 나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주여 주여 해도 하나님이 나는 너를 모르노라 라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모신 자입니까? 그럼 의로 삽니까? 그럼 거룩합니까? 그렇다면 생명으로 삽니까? 우리가 이렇게 자신에게 질문을 할 때 여러분 아멘 대답하기가 쉽지 않죠. 왜?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건 뭘 말하고 있어요? 아직도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성이 있어서 이 죄가 나를 자꾸 죄악으로 끌어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으니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거, 하나는 육체를 섬기고자 하는 이 두 가지 마음이 내 안에서 싸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우리 육은 끊임없이 육의 것을 생각하게 하고 끊임없이 육을 따라가서 죄악 가운데 있게 하고 세상을 따라가게 하는 이것이 끊임없는 거예요. 분초마다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님의 의의 길을 가는 길에는 반드시 십자가가 있어야 하는 게 끊임없이 내가 죽어야 하는 거. 그럼 여러분 매 순간마다 죽는 거가 나는 죽었습니다 한다고 돼요? 아니면 이게 죽을 수가 있어요?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어지질 않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있는 그 죄성이. 그럼 이걸 누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이 죄성을 이긴 경험을 한 사람은 알아야 답을. 어떻게 하면 내가 십자가에 죽고 그 의의 길을 갈 수 있는가? 대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이 뜻대로 할 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 악한 영들을 이기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뜻을 누리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이지 않냐고 생명을 누리는 자로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예수 이름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십자가를 믿으면 그 예수 이름을 가졌으면 이 예수 이름으로 이거를 내쳐야 되는 거예요.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죄를 끊어내고 사망의 권세를 끊어내고 내 안에서 이것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끊어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그분을 내가 주로 섬긴다면 그 이름으로 끊어낼 때 그들이 알아요. 내가 아무리 쫓아내도 꼼짝도 안 하는 것은 내 안에 주인이 누군지를 알거든. 예수님만을 내가 주로 섬겨서 그분만을 섬기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깨갱 하고 아무 소리도 못하고 나가요. 왜?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 그분은 요한일서 4장 4절을 보니 세상을 이기신 분이에요. 세상을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그분만을 믿는다면 그분만을 의지한다면 능히 이깁니다. 깨어서 알아야 하는 부분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뭘 말하고 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들어가지 못하고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 아버지 뜻을 행한다고 해서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그날에 그날에라는 얘기는 마지막 때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르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행했대요. 주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셨는데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권능도 했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나는 너를 모르노라 하느냐는 거예요. 선지자 노릇도 했는데 그것도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대요. 주여 주여 부른다는 건 그분을 주로 모시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속한 자이냐? 하나님께 속한 자를 요한일서 4장 1절과 2절에 영을 다 믿지 말라고 말해요.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를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세상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로 온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는 자,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사람 없는데, 캐톨릭도 다 예수님 시인하는데 어떻게 시인해요? 캐톨릭은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로 시인해요. 성자라고 말을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의 길로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었다는 이거를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인정하고 성자 예수도 인정하고 성령도 인정을 해요. 삼위 하나님도 인정합니다. 근데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한다는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이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사실, 그리고 이것을 말한다 그래도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실패로 여긴다면 그들은 구원이 마리아에게도 있고 사도들에게도 있다고 말해요. 종교다원주의자들이 구원이 모든 종교에 있다고 말해요. WCC라는 세계 기독교 연합회가 그걸 인정해요. 또 한국 기독교 연합회가 거기에 소속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의 길로 주셨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이 십자가의 도 외에는 다른 것을 구원의 이름으로 주지 않았는데,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고 의식이 다를 뿐이지 그들 모두가 다 구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화평해야 되고 모두가 다 인간다운 인간으로 살게 해야 된다. 이게 오늘날 기독교가 선교하는 이유가 되어버렸어요. 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묻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를 세우고 제자를 삼는 쪽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사는 세상을 만들자는 거. 인본주의 신앙이 편만해지고 나름대로 의식을 행하면서 선한 일을 행하면서 서로가 화평하게 화목하게 헤어진다라는 걸로 만들고 있는 게 종교다운주의예요. 서로 종교끼리 화목하자. 전 세계의 종교를 하나로 만들자. 단일 종교. 어디에도 성경에는 그런 것을 말하지 않았어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가르치지 않는다면 요한에서 4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걸려지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거짓 영인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영이 그들을 속여서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본 육체의 사람들은 십자가의 길을 가기 싫어해요. 그래서 두 가지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를 원해요. 육의 것을 가지고 있고 영의 것을 또 사모하면서 이 두 가지를 그대로 갖고 싶어요. 제가 그랬어요. 세상을 좋아하니까 세상 것 그대로 즐기고 하나님도 잘 섬기고 주의종의 길을 가라 그럴 때 이 주의종의 길을 가면 세상 것 다 버려야 되기 때문에 싫어했어요. 주님 잘 주님 섬길게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잘 살고, 잘 산다는 의미가 나쁜 짓 안 하고 잘 살고 내가 즐기는 뭐 여행도 가고 행복하게 우리 가정도 살고 그리고 예수님도 교회 가서 잘 섬기고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주의종 안 되고 그렇게 잘 믿으면 안 될까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제대로 믿고 보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 자인 거를 알게 됐어요. 끊임없이 내 안에 올려놓은 건 죄성이고 육체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게 주의 종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거예요. 주의 종인 특별나서 그 길을 가고 성도들은 그 길을 안 가도 되는 건 줄 알았는데 보니까 성경은 너나 할 것 없이 똑같이 십자가의 죄의 사람, 육의 사람은 죽어야 되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로 살아야 되는 거더라고요. 이 세상에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일을 하고 이 세상에 살되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할 걸 말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십자가에 죽어야지만 생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지만 사망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거를 몰랐어요. 하나님의 뜻인데 그걸 몰랐어요. 하나님의 뜻은 무조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생명을 주기 원하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기를 원하셔서 당신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는데 이 십자가에 죽은 건 알아요. 머리로 알아. 십자가에 죽은 것도 알고 십자가의 은혜도 너무 감사하다. 어떻게 저렇게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셨을까? 그래서 눈물도 흘려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구원하셨는데 참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이거는 해야죠. 이걸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그거고 나는 나고. 이렇게 가르쳐놨어요.
세상에서 내가 먹고 살려니 돈도 필요하고 먹고 살려니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해야 되잖아요. 상황이 이러니까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랑의 하나님은 이해하시니까 내가 소설을 써요. 복음을 만들어놔요. 아니요. 하나님은 정한 법대로 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정한 것에서 하나도 변칙되지 않는다는 걸 아시나요?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일을 이루신다는 걸 믿으시나요? 십자가의 길 밖에는 주신 게 없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고는 절대 생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만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생명 안에 사는 자가 되어지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서 날마다 생명으로 살고 날마다 그의 의로 살고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선지자 노릇을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앵무새처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쳤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 준 말씀이 아닌데 십자가 길을 가게 안 만들었는데 그럼 그게 선지자 노릇을 했다고 했을 때 그 선지자가 참 선지자냐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잖아요. 엘리야 한 사람과 850명의 거짓 선지자가 대결을 했어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다른 말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선지자는 이스라엘에게 책망을 하시고 심판이 임할 걸 말하면서 돌이켜 회개를 외쳤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괜찮아 괜찮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을 말하지만 그 사랑은 채찍도 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의 안에 들어가서 살게 하고 생명 안에 들어가 살게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게 사랑이고요. 죄의 길을 갈 때 매를 치는 게 사랑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회개하며 돌이키게 하는 게 사랑인 거예요. 고난의 길을 가고 죄의 길을 가고 불법의 길을 가는데 사랑이니까 그래 내가 봐줄게. 이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정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구원의 길이도록 정하셨어요. 이 길이 아니건 절대 구원이 없기 때문에 매를 때려서라도 이 길에 가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사랑인 거예요. 그러려니 열심히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 근데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나간 게 아니라 주의 이름이 능력이 있어서 나가는 거 아시죠? 귀신을 쫓아낼 때 주여 저들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서 내가 말렸나이다. 그러니까 내버려 두라 그러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주님의 이름으로 역사되어질 때 그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귀신이 떠나가요. 그 이름이 구원이기 때문에 능력이기 때문에 떠나가요. 또 많은 권능을 행했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는 권능도 행한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어떤 은사를 나타낸다고 그래서 그분들을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으면 안 돼요. 우리는 그 영을 분별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나눴던 마태복음 7장 20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분별하라 그랬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라. 그들의 열매가 어떠한지를 보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말로 설교를 하고 귀신이 떠나가고 뭐 은사가 나타나고 그러면 저분이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그분을 추정하는데 그분의 열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오직 그 십자가만이 길인 것을 알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르치는 사람 그것밖에 길을 준 게 없으니까 그냥 적당히 믿는 거는 없어요. 절대로 적당히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하신 말씀이 뭐예요?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느냐 없느냐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있거든요. 계시록을 보면은 계시록에 정확하게 나타나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르노라 그렇게 말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사람들은 요한일서 3장 4절에 불법을 행하는 자라 그랬거든요. 죄가 불법이라 그랬어요. 십자가를 통과해서 십자가 안에서 의를 행하는 자가 아니면 죄요 불법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마태복음 24장에 24절에는 거짓 선지자로 표현하고 있고요. 계시록 16장 13절 14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이게 뭐야? 말이죠, 말. 이 말이
더러운 영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말, 그들이 가르치는 이론들, 이 모든 것들이 더러운 영이 나오는데 더러운 영을 14절에 귀신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잘못된 이론을 말한 사람에 의해서 귀신의 영이 나온다는 거예요. 세상의 창조자는 하나님이세요. 세상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세요. 사람에게 생명을 주실 분도 하나님이세요. 구원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럼 지금 얼마만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인간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죽어야지만 생명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져야지만 그 생명에 들어갈 수 있고 그의 의의 나라가 될 수 있는데 불법을 자행하는 자들이 불법을 행하면서 하나님이 준비한 이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을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거짓 영, 귀신의 영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온 세상에 팽배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해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십자가 길 외에는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살아가기가 힘든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적당히 WCC에 가입돼서 모든 종교와 같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전혀 해 없어요. 그런 교회는 해가 없습니다. 같이 공존해요.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구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살지 못해요.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어느 걸 택하시겠어요? 오늘 본문은 반석에 세워진 믿음의 사람을 말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반석이 뭐냐? 고린도전서 3장에 똑같은 것을 더 풀어서 말한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10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털을 닦아주고 집을 짓는다는 거죠. 바울이 집을 짓는 일을 하는데 어디에다 짓는다는 거예요? 각 심령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그들에게 지금 집을 짓는 거죠. 근데 11절을 보니까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반석 위에 나를 세우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가 터가 되어져서 집을 세우고 있느냐. 이 말씀이 에베소 2장 20절에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고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복음으로 받고 내 심령이 그 십자가에 나도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거기에 세워진 믿음을 가진 자냐라는 거예요. 그 위에 터를 세우신 자라면 심령이 이미 할례받은 자, 죽은 자인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 육에 대해서 버린 자예요. 뭐 박아버린 자예요. 육의 정욕이 없는 거죠. 육의 소망이 없는 자예요. 오직 소망을 어디에 가진 자예요? 하늘에 가진 자. 육의 사람은 죽고 영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는 거. 그런 자가 예수님과 연합된 자인 거예요. 육의 것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에 담대하게 나는 이미 이 모든 죄와 사망에 벌써 자유함을 얻은 자인 것을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그 이름으로 이길 수 있는 사람.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영이 누구예요? 마귀. 염려, 걱정을 주는 거? 마귀. 근심 주는 거? 마귀.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지배하고 있는 게 악한 영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나는 너의 주, 너의 구원의 하나님이다. 믿어라. 나를 의지해라. 그리고 나에게 구하라. 너희가 구하면 얻을 것이고 찾으라.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우리에게 허락한 거야. 믿고 기도하라.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금으로 짓고 어떤 사람은 은으로 짓고 어떤 사람은 보석으로 짓고 어떤 사람은 나무로 짓고 지푸로 짓고 집을 짓때 그 집 짓는 사람들이 무엇으로 짓느냐 내가 십자가에 죽고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또 일곱 번 단련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집을 짓고 그렇게 해서 내 불순물을 다 털어내고 잘라내고 보석같이 나와서 집을 짓는 심령이 되었느냐 아니면 금방 불타버릴 나무나 지푸로 집을 짓는 자냐. 이 코로나 하나 때문에 교회가 다 무너졌죠. 예배가 다 끝나버렸잖아요. 큰 대형교회는 어떤 걸 생각하냐면 분산시켜서 조그만 교회를 여러 개를 세워자 지금 그걸 논의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논의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라는 거거든요. 그동안 나무로 지었으니까 비바람 한번 치니까 휘청하고 넘어지잖아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날 때 그대로 있느냐
무너지느냐. 십자가에 나는 죽으리라 하고서 그 십자가 길을 간 사람이면 어떤 환난이나 고난이 와도 어때요? 다 감사합니다. 이것도 주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이것도 주님의 사랑입니다라고 본다면 그 모든 일에 감사할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맡기죠. 아버지, 이것을 통해서 주님 내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랍니까?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게 핍박이 올 때 두려워 떠는 게 아니라 담대하게 이길 힘 주시옵소서. 이미 무장된 사람은 싸워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런 거예요.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은 딱 보는 순간 지금 영이 뭘 무너뜨리려고 역사하는 거구나 라고 알게 돼요. 모르면 주님 이게 무슨 일이죠? 내가 지금 어떻게 싸워야 되죠? 어떤 영과의 싸움이죠?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싸워요. 근데 이 싸움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연단의 과정이 없어서 자기를 벗어버리는 싸움이 없는 사람은 문제만 있어도 그 문제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무너져요. 이래서 기도 못해서 이래서 안 됐어 이래서 시간이 없어서 못했어 다 때문이야 하면서 마귀는요 자잘한 일을 만들어서 기도 못하게 해요. 왜? 기도하면 안 되거든. 기도하면 이길 거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이길 거니까 제일 그들이 못하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기도 못하게 해요. 바쁘게 해요. 그래서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는 절대 놓으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기도를 못하면 하루 못했을 때 그런 대로 이틀 못해, 3일 못해 점점 없어져서 나중에는 더러운 영들의 공격에 내가 그냥 당해요. 그래서 눌려버려요. 절대 양보하면 안 되는 게 기도의 시간입니다. 죽어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졸려요? 그럼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하시고 찬송 부르고 깨어서 또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기도를 하라 그러시는데 바쁜 일이 생기잖아요. 집회 같은 거 하면 사람들하고 뭐 하고 나면 기도할 시간 없어요. 그래서 제 체력으로는 감당이 안 돼요. 잠을 잘 자야 그래야 그 다음날 또 뭔가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 시간은 채워야 돼. 잠 안 자는 거죠. 기도는 쉬면 안 돼요. 왜?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말씀을 받아서 동물 시스템 전하는 거 소용없어요. 그 말씀이 저들 듣는 심령을 쪼개야 되거든요. 그들에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생명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저 잠못 자면 어떤 증세가 오냐면 어지럽고요. 손발이 다 지리지리지리 하면서 눈 뜨고 있지만 껍데기만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태가 되거든요. 피곤하면. 그런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몸은 힘들어서 입이 부릇 터지만 기도를 쉬면 절대 할 수 없거든요. 기도를 내가 쉬면 그 영혼 하나하나 통해서 역사한 악한 영들을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없거든요. 내가 죽으면 같이 죽어요. 기도로 무장되지 않으면 악한 영이 어느 틈에서 어떻게 역사를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이와 같은 영적 전쟁입니다. 저는 믿음의 길을 올 때 에스더 말씀을 붙잡았어요. 죽음은 죽으리라. 제가 붙잡은 두 마디가 있어요. 죽음은 죽으리라 그리하니 하실지라도. 이 두 가지 붙잡고 왔어요. 죽음은 죽으리라 하고 나가는 자는 그 누구도 못 말려요. 하나님은 뺏어가는 분이 아니라 주고 싶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모든 걸 가지신 분이에요. 그분이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너에게 있는 거 나에게 줄래? 하고 내어놓는 게 여러분이에요. 나 자신을 그분께 내어놓기만 한다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 받으시옵소서 하고 내어놓기만 한다면 주님이 다 책임져 지십니다. 나를 책임질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도 다 구원시키세요. 그걸 위해서 나를 먼저 찾으시는 거예요. 나를 먼저 부르신 거예요. 많은 저 백성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저들이 저대로 지옥 가게 두실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그들은 다만 누구하고만 싸워요? 성도하고만 싸워요. 성도라는 단어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만 성도예요. 그들하고만 싸워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게 귀신의 영이라면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이 듣고 접하면 여러분 지금 뭘 먹는 거예요? 귀신의 영. 구별해야 된다는 얘기는 말씀과 기도에 힘을 쓰고 거기에만 몰입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 내일 교회 가는데 토요일 날에 드라마 보고 쉬자 그러면요. 그 다음날 와서 예배 드릴 때 졸아요. 말씀 못 받게 하는 거예요. 왜? 그 전날 너무 세상 걸 내가 많이 들어서. 많은 목사님들이 월요일날 놀아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힘들었어. 이제부터 난 좀 쉬어야 돼. 그래서 주일 저녁부터 쉬자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나중에는 그 쾌락을 따라서 변질이 되어버려요. 이 영적인 거는 하나님의 영만을 사모하고 그 영을 추구하면서 그 길을 가는 싸움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것은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배해야 되는 거예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나에게 꼭 있어야 되는 건 오직 예수.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으로 주시는 이 성령님, 이 심령이 십자가에 죽어지고 십자가 길을 가는 이 길이 아닌 사람은 어디에 세워진 자예요? 모래 위에 세운 자예요. 집을 지어도 나무집, 지푸라기 집을 짓는 자예요.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는 사람이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짓는 사람이에요. 매일 죽어야 돼요. 매 분초마다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분이 하신 일은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전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고 그리고 뜻대로 십자가 죽기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모퉁이 돌이 되신 겁니다. 반석이 되신 거예요. 이 반석에 접붙여져서 건물이 되어지고 집으로 짓는 자도 그 길을 똑같이 가는 자지 그렇지 않은 자는 절대 집으로 지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방주 아시죠? 조각목이 서로 연결되어져서 여기에 역청을 발라서 물이 들어오지 못하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조각목이에요.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 역청이 발라져야 돼요. 이게 보혈이에요. 각자가 죽고 그 보혈로 서로 연결되어야 세상께 안 들어와요. 근데 교회가 세상 거를 아예 끌어들여.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화 되는 거죠. 우리 각자가 죽어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 오기 전에는 집에서부터 기도하고 오셔야 돼요. 안 그러면 주일날 왔을 때 불꽃튀기는 뭔가가 생겨버릴 수 있어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내 안에 있던 영이 역사를 해요. 그래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악한 영들 다 쳐내면서 교회를 오셔야 교회 안에서 예수의 생명과 사랑만이 나타나요. 그래서 예배드리기 전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일찍 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 그 이유예요. 왜냐하면 내가 기도 안 하면 내게 붙은 영들이 이 예배를 방해를 하고 옆에 있는 사람 졸게 만들고 방해하기 때문에 오면 회개 기도하고 그거 쳐내는 기도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대적하는 기도를 하면서 악한 것들을 쳐내는 훈련을 한 사람이 순간순간 올라오고 순간순간 공격하는 영들을 감지해서 그것들을 쳐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쓰러져요. 이거 아니면 못 이겨요. 여러분 못 이기면 나 구원 못하고 내 가정도 구원 못해요.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 구원 뭐 당연히 못하죠. 여러분을 이렇게 십자가 복음으로 부른 이유는 하나님이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자 하는 뜻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내 힘으로 내 능으로는 절대 못해요. 저들은 다 뭐에 지배돼 있어요? 세상의 악한 영에 지배돼 있어요. 한 마리 두 마리가 아니에요. 일곱 귀신들이 들어가 있어요. 믿는 사람 속에도 있는데 안 믿는 사람 속에는 더하죠. 그런데 내가 깨끗하고 내가 하나님의 권능을 입지 않고 그걸 어떻게 내쫓아요? 여러분이 온전히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자가 아니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주로 모시지 못했을 때 어땠어요? 모압 암몬이 일어나고 블레셋이 일어나서 그들을 괴롭혔어요. 여러분을 괴롭힙니다. 교회가 온전히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교회라면 누구도 못 건드려요. 왜? 천사들로 보호해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름으로 내가 온전히 선 믿음이 아니면 이 사람이 찌르고 저 사람이 찔러가.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이길 힘이 없어서예요. 기도해서 이길 힘이 있어서 주여 한번 부르면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오냐? 그리고 천사들을 쫙 보내주고 이만큼 예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완전히 십자가에 죽어지고 예수님의 영으로 생명으로 사는 그 담대한 믿음이 내 안에 있어야 해요. 그래야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이 문을 확 여시고 우리가 두드리는 대로 다 주시고 찾는 대로 다 찾게 하시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모래 위에 세웠다는 건 뭐겠어요? 모래는 사람의 생각이에요. 이거는 부스러기잖아요. 부서진 거. 부스러기들은 육체 생각으로 된 내 생각인 것들이에요. 거짓 천지자, 적그리스도 영들이 이 세상에서 지금 역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졸개들은 귀신들이 다니면서 어떡하든지 택한 자들도 삼키려고 두루다니면서 찾고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심령 속에서 이 악한 것들이 죄를 타고 있고 그리고 세상을 타고 있고 우리에게 역사를 하고 있거든요. 바닷끝 모래 위에 섰다 그랬죠. 모래 위에 뭐가 섰다 그랬어요? 마귀가 서 있다 그랬어요.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와 싸우기 위해서 그들은 무장하고 있고 근데 우리가 무장 안 하고 헬벨레 해가지고 어떻게 이기냐는 거예요. 기도 없이 어떻게 이기냐는 거죠. 말씀 없이 어떻게 이겨요.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지고,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머리가 되게끔 모신다면 그분이 나에게 다 가르쳐 주시죠. 주님, 이건 무슨 영이죠? 어떻게 싸워야 되죠? 물으세요. 그럼 가르쳐 주시고, 그러면 그걸 이름 불러가면서 내치는 거예요. 사람이 나에게 어떤 행동을 할 때, 주님 이건 무슨 영이에요? 이걸 많이 하시다 보면 알아져요. 아, 저건 무슨 영이구나. 또 내 안에서 뭔가 슉 올라와요. 짜증이 올라와. 당연히 짜증의 영이죠. 너 실체가 드러났구나. 짜증이 없었는데 어떻게 짜증의 영이 생겼지? 다른 사람께 와서 붙은 거죠. 역사한 거죠. 사람들이 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요, 자기 안에 무슨 영이 있는지도 잘 몰라요. 그리고 붙어갖고 와요. 근데 그게 이렇게 모였을 때 역사를 하는 거죠. 기도로 준비된 사람은 바로바로 감지하면서 바로 쫓아내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 그거 달고 집에 가. 왜 이렇게 짜증이 계속 나지? 왜지? 이유도 모르겠어. 그냥 짜증이 나. 그리고 자. 그럼 그 다음날 계속 짜증이 나서 어딘가 가서 누구하고 붙어버리는 일이 날 수도 있는 거예요. 늘 기도로 깨어있는 사람은 들어오는 그 순간에 알아요. 그러면 바로 쫓아내면 금방 떠나가는데, 그렇게 들어와서 아주 붙어서 나한테서 털을 잡고 살려고 있으면 걔가 잘 안 나가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게 있거든요. 죄가 있어서. 얘네들이 불러들여요. 걔네들이 동급인 자들을 다 불러들여요. 믿는 사람이라도 일곱 귀신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냐의 차이는 내가 얼만큼 십자가에 죽느냐예요. 나라는 존재가 없지. 나는 죽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날마다 죽고 금의 집을 짓게 되고 은혜 집을 짓게 되고, 십자가의 말씀만을 붙잡으면 당연히 은혜 집을 짓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정결하게 되는 만큼 보석이 되게서 나타날 때 사랑이 나타나요. 내가 죽고 예수님의 영으로 내 안에 임하면 사랑이 나타나지고, 그 사랑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역청이에요. 십자가가 사랑이잖아요. 사랑이 연결시켜져요. 사랑이 화목하게 해요. 지금 세상에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은 서로 평화하자, 화평하자, 자기 탐심과 욕심을 가지고 화평하자 하지만 실제로 화평이 이루어지나요? 절대 안 이루어져요. 화평할 수 없어요. 왜? 우리는 근본이 교만하거든. 근본이 탐욕이 있거든요. 자기 중심적이거든요. 절대 하나 안 됩니다. 화평 안 돼요. 가짜지. 속에는 자기 탐심이 가득하고 겉으로만 그렇게 화평한 것 같이 하는 거지. 내 욕심에 의해서 이렇게 행동하고, 내 욕심에서 이렇게 하고, 각자 네 욕심 찾아. 우리 이렇게 화평하게 겉으로는 하지만 각자 너는 네 욕심, 나는 내 욕심, 우린 찾으면 되는 거야.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다 어디로 가요? 지옥행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정하신 뜻대로 반드시 이루세요. 반드시 공력을 시험하는 날이 와요. 지금 이 코로나로 시험했잖아요. 여러분, 지금 앞으로 이 코로나가 지나가면 그 다음에 평안한 때가 올 거라 생각하시나요? 앞으로 더 심해지면 심해지지 더 약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딱 하나 기억하세요. 애굽에 열 가지 재앙이 내렸어도 하나님의 백성은 개도 눈꺼뻑 하나 안 했다라는 사람. 그분을 주로 섬기는 사람은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 내일을 알지 못하니까 바른 믿음에 반드시 서야 해요. 매일같이 나를 쳐서 죽이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그래서 영들을 즉시 감지해서 영이 깨어있어서 이 길을 싸우면서 승리하면서 가셔야 합니다.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아유, 힘들어. 좀 쉬자. 할 시간 없습니다. 어디서만 쉬면 돼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긴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쉼을 주세요. 잠도 달게 자게 해주시고, 쬐끔 자도 몸이 가뿐하게 해주시고, 기도, 아, 피곤하니까 오늘 기도 못해? 그게 아니라 기도하고 자면 오히려 안 피곤하게 그 다음날 일어나요. 잠자는 시간은 조금이어도 주님이 생명력이 내 안에서 나를 세우기 때문에. 내 육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자기 전에 꼭 뭐 해야 되냐면요, 귀신 쫓아내고 주무셔야 돼요. 왜? 세상에서 뭐가 달라붙으니 모르죠. 하여튼 달라붙어서 와요. 그러니까 다 쳐내는 기도하시고 기도하고 주무셔야 돼요. 로마서 8장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공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니까 우리의 몸의 모든 행실을 영으로서 죽여야 돼요. 영으로서 몸의 모든 행실을 죽이면 반드시 살리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계시록 12장 17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누구와 싸워요? 여자의 남은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운다는 거예요. 해이하게 안일하게 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내가 예수의 증거를 가져서 피를 가졌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져서 여인의 후손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가졌다면 반드시 악한 영들은 나를 공격합니다. 교묘하게 내 안에서 공격하고 내 주위에서 공격하고 나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뒤통수를 칠 수도 있어요. 늘 깨어서 이것을 인지할 수 있을 만큼 나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나고 창수가 나는 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는 거예요. 흔들어 보는 거예요. 여기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반석 위에 세워야만 돼요. 안 그러면 다 무너집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보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살려야 되는 자죠. 예수 믿는 건 너무 힘들어. 어쩜 이렇게 힘들어. 이런 소리 입에 담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고난도 감사합니다. 다 축복임을 감사합니다. 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걸 감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감사한 일로 부어주시고 이것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고백하시고 이것이 나에게 거룩함을 주시기 위한 거라고 고백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기뻐서 더 부어주세요. 우리에게 기름을 부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이게 예배인 거예요.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매일같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로마서 12장 읽으세요. 제가 매일 읽으면서 또 그 안에서 또 나를 뭘 쳐서 복종해야 될지 뭐를 버려야 될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뭘 회개해야 될지를 발견하게 되고요. 세상이 지금 어떻게 지금 잘못 가고 있는지가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들을 제가 내재이기 때문에 또 회개하게 되어지고 곱씹으세요. 계속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 기도도 그 기도에도 우리가 너무 그 기도대로 기도하지 않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기도하는 방법을 아시게 돼요. 주여 주여 부른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되셔야 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만 그 집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체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반석이 대신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된 자가 되어야 여러분이 무너지지 않고 여러분이 안 무너져야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또 더 나아가서 더 많은 사람을 살려요. 아, 나는 주님이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워서 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돼야 뭘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을 맡길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나는 사랑을 나누어야 되는데 사랑이 있어야 사랑을 나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날마다 너는 죽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입으로 사랑한다고 사랑이 사람이 아니라 죽어야 그게 사랑이 옵니다. 사랑이 와야 허다한 죄를 덮어요. 그래야 어떤 죄인을 만나도 그들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품을 수 있잖아요. 사랑이 아니면 안 됩니다. 다 같이 우리 주님 앞에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주여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회개 영을 주시옵시고 믿음의 영을 주시옵시고 그래서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의 모든 마귀들을 다 쳐서 멸하며 대적하여서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죄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볼 수 있고 알 수 있어서 이기게 하시고 세상에 날 쳐서 공격하는 영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인지하고 깨어서 대적하고 이기게 하시고 하는 곳마다 빛이 비춰지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